왜 얼굴에 인식이 되는 거지? 오늘 날씨 진짜 좋다. 뭘할 거냐면은 비타민 D를 섭취하면서 음악 듣기를 해봅시다. 와, 오늘 해 진짜 뜨거운데? 아, 발이 굉장히 따뜻하네요. 와, 진짜 뜨거워. 진짜 이제 여름이 다가오기는 한가 봐요. 옷을 갈아입고 와야겠어요. 왜냐면은 아까 여기가 묻었어. 이거는 빨아야겠다. 저는 손빨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가져왔어요. Everyday rendering for baby and family. 다람을 이 티셔츠를 빨아볼게요. 자, 여기 지금 곳을 위주로 한나무 뜨거운 와! 이게 퍼핀가 보다 안 지워지네. 망했다. 좀 지워진다. 너 이 자식. 제 할 일을 하는구나. 내가 사실 너를 좀 의심하고 있었어. 근데 이 얼룩 지워짐으로 인해 내 너를 인정하나. 손빨래의 단점이 잘 구겨진다는 점이에요. 구김이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빨래를 하고 널실 때 이렇게 한 번, 세 번 정도 팍팍팍 털면은 좀 덜해요. 구겨지는 게. 그냥 옷걸이에다가 이렇게 널어놓거든요. 그러면은 호텔이 엄청 그 드라이예요. 드라이하다를 뭐라 그래야 되지? 건조해요. 건조해가지고 이런 거 막 수건도 막 적셔가지고 널어놓으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저도 걸어놔야죠. 안녕. 아, 세 번. 저도 말고 세 번. 이렇게 진짜 껴서 이렇게 널어놓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러면 이게 물기가 묻어 있어서 어깨가 늘어난 상태로 말이기 때문에 일단 초월이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말려주고 그 다음에 옷에다가 걸어놓는 거예요. 온 김에 잠에서 깰 겸 잠시만 수고 좀 하겠습니다. 와, 거품 생겨. 와, 거품 왜 이렇게 많아? 지워줘. 너무 힘들어. 다 지워졌네? 보숑.
아, 눈, 코, 입밖에 안 보이네. 아, 로션을 바르기 전에 저는 밥을 시키면은 한 30분 뒤에 오니까 밥부터 시켜볼게요. 어? 치킨 커리 먹어볼까? 맛있어 보이긴 하지만 일단 치킨 커리 먹어볼래요. 아이고니즈와데스. 아이, 아, 이마 룸서비스 다이저브 데스까? はい、今バターチキンカリー一つお願いします。あ、飲み物は、はい、忍者銀座一つお願いします。は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忍者銀座が 뭔지 몰라가지고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忍者 銀座 한번 시켜봤습니다. 어, 괜찮이도 들어왔네. 전이랑 게임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십니까? 아, 뭐 했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진짜? 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아,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어? 그래, 자다 보니까. 야, 뭐? 할까요? 그래, 칼바람 하고 배가 할까? 어차피 잔이는 배가 못하니까. 예. 어, 제노한테 연락 왔는데? 아닌가? 제노 켜놨어요. 그치. 아니, 제노가 오늘 들어오면 같이 하자고 했었거든. 아, 근데 상대 조합 너무 약한데? 무슨 소리야. 진짜 형 무조건 이겨요. 저기 징크스 있는데? 징크스밖에 없어요. 피델도 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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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 바람 설려요! 잠만, 이거 뭐야? 내가 생각했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네, 나 잘 모르겠어. 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야, 얘 좀 잡아줘 빨리. 와, 이걸 당해주네. 아, 나 죽냐? 내가 있잖아. 야, 내 거. 까비 좀 약한데? 아, 잠깐만. 나 봐본 것 같은데? 뭐 시켰어요, 형? 치킨 커리. 치킨 커리랑. 맛있겠다. 닌자, 긴자 이런 거 시켜봤어. 아, 저도 무리 됐으네. 어, 이거 다 말랐다. 아, 이거 술인가? 아, 이거 뭐지? 마셔볼게요. 우리 이거 질 것 같은데요, 형? 이 조합으로 질 줄 생각도 못했다. 야, 이거 음료수 맛있다. 닌자 긴자. 뭐 들어본 것 같은데? 생강 음료수 같아. 예찬이 이기고 싶어? 진짜 이기고 싶어요, 형. 보여줄게, 이제. 지금이야! 아가비! 야, 징크스야! 야! 금방 돼! 와. 첫 판이었잖아. 맞아. 첫 판은 원래. 여러분, 잠시만 제대로 하고 올게요. 방금 판도 열심히 했지만, 졌습니다. 밥을 먹기로 했어요. 완전 커리구나. 허리와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난 나머지는 뭐지? 뭔지 모르겠지만 안에 야채랑 고기도 있네요. 돼지고기다. 닭고기인가? 아, 닭고기겠다. 맛있어요. 카레에 뭔가 버터 향이 나서 너무 맛있는 것 같아. 내일부터는 이제 리허설을 하기 때문에 몸 상태를 좀 좋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얼른 일을 해가지고 하루하루가 후딱후딱 지나갔으면 좋겠어. 이곳은 수련의 방 같아. 마지막 한 입. 지성우 잘 만드시다. 너무 배부르다. 먹고 바로 누우면 안 되지만 먹고 바로 누워볼게요. 얼마나 안 좋나. 아, 너무 안 좋다. 저희가 일본 곡이, 새로운 곡이 두 곡이 있어요. 네, 그 곡의 가사 숙지와 곡 숙지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있으시고 지금 저희처럼 격리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힘내세요.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잘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